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상승세가 주거비, 휘발유 가격 강세 이런 여파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0.51% 하락하고 S&P 500은 0.62% 하락해서 4,349, 나스닥은 0.63% 하락 13,574,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1% 혼자 상승했습니다. 3,548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3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 테크주 7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57% 하락, 애플이 0.51%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0.3%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1.5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주들 7종목 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특히 이 두 종목 엔비디아,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228% 상승 중이고 테슬라가 139% 상승 중에 있습니다. 100%면 2배, 200%면 3배, 엔비디아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헤지펀드 투자자 댄 나일스가 테슬라에 악재가 쌓여 있다면서 자신이 현재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댄 나일스는 테슬라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심각한 악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가 역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댄 나일스는 올 들어 테슬라가 두 배 넘게 폭등을 했지만 시장 상황이 연초와 크게 다르다면서 앞으로 고전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치솟는 금리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할부 금리가 현재 미국에서 9.62%까지 치솟아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위 소득자가 신차를 구입해서 할부금을 갚을 경우 팬데믹 전에는 평균 34주가 걸렸지만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서 42.1주가 걸립니다. 미국 내 3분기 배터리 전기차 판매 대수가 모두 31만 3,086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보든 간에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내 지금 2분기는 29만 5,255대, 지난해 3분기에는 20만 5,682대였어요. 지난해 3분기 20만 5천, 근데 지금 이번에는 31만 3천까지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 9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86만 7천대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또 전체 승용차, 픽업트럭 등에서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8.3%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예상외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출하 대수가 15만 6,621대로 2분기 17만 5,262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3만 1,024대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64%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 2분기는 59%로 낮아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50%로 더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가를 보면 4분기에는 4분기 10, 11, 12월이죠. 연말 4분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경우가 80%에 이르러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그러면 지금까지 73년 동안이죠. 73년 동안이면 사람의 한평생으로 보면 됩니다. 1950년 우리 6.25 사태 일어났었죠. 그때 이후 73년 동안 보면 4분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한 경우가 79.5%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3분기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7, 8, 9월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8월, 9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3분기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분기 말인 9월 말 또는 4분기 초 10월 초부터 서서히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연말 산타랠리를 앞두고 10월부터 주식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접어듭니다. 이것은 1950년 이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4분기에는 평균적으로 상승했던 경우가 80%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9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만 물가 지표 중에서 연준이 중요시하는 부분에 내림세를 지속한 데다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한 행사를 앞두고 준비한 발언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이 금융환경을 일부 긴축시킨다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11월 초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8.2% 보고 있습니다. 94%에 달했던 어제에 비해서는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수치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동결의 무게가 실린 셈이에요.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은 소폭 증가하는 분위기예요. 12월 또 한 번 남았죠. 금리 동결 확률은 전날 71.8%에서 오늘은 65.6%로 내려온 대신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확률은 전날의 28.2%에서 오늘은 34.4%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더 높아졌습니다. 9월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보다 약간 올랐는데 근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에 발표됐어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보다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3.7%였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예상한 0.3%와 3.6% 상승을 각각 조금씩 웃돕니다. 전월에는 각각 0.6%, 3.7% 오른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달보다 0.3%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식품 인플레이션은 크게 둔화한 3.7%를 기록해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에서 주거비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는 전달보다 0.6%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2%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주거비 하락세가 빠르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CPI 내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의 점진적 하락을 기대했는데 주거비의 상승세가 전반적인 CPI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전체 CPI 가중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 또한 하락세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가지표 발표 이후 국채금리는 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4.7%를 다시 돌파한 후에 4.699%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5.069%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이렇게 재개되면서 주가도 오후로 갈수록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은 5 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름값,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0.69% 하락한 배럴당 82.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3일간 하락률이 4.02%에 달합니다.
WTI는 지난 11 거래일 중에서 8 거래일간 하락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